여러분 올해 한해 계획한 대로 잘 살아 오셨습니까? 어떤 부분은 잘했고 스스로도 칭찬할 만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좀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걸, 더 관심 보여 줄 걸, 더 사랑할 걸, 더 충성할 걸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해마다 연말연시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새해를 향한 계획을 세울 때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나는 과연 하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관점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어,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뭐 비판을 하고 어, 자기를 공격하고, 그래도 그것은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내가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나 좋지 않은 환경 조건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거나 물러지, 물러나거나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평가, 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 속에. 사역하고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고 또 평가 때문에 내가 하는 선한 일들을 다 하지 못하고 또 도중에 포기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코람데오의 의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사람들의 평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또 시대적인 환경도 잘 읽어낼 수 있고, 어떤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무엇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인가? 사람들과 환경에 일이 일비하는 그런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아름답게 들어 쓸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리커는 내가 만약에 사람들의 비판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행동을 했더라면 큰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는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2018년도에 매듭을 짓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밧줄이 있다고 했을 때그 밧줄에 매듭을 잘 묶게 되면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매듭이 있으면 좀 흉하기도 하고 울퉁불퉁하기도 하지만 이 매듭을 잡고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매듭을 지으면서 어떤 물건들을 묶거나 이렇게 좋은 용도로 쓸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나무를 볼때참 신기한 것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 대나무는 그렇게 굵은 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속이 통통 비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죽순이 올라오죠. 이 죽순이 올라와서 높이 한꺼번에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한달 만에 20m까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한달 동안에 대나무는 성장을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올라가서 몇 년을 사느냐 50년을 산다는 것입니다. 속이 텅텅 비어 있는 이 가는 나무가 20m를 올라가서 쓰러지거나 부러지지 않고 50년을 생존하는 것은 이것은 수수께끼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나무들이 한 20m까지 성장하는 그런 나무라면 10년 적어도 20년 이렇게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그것도 둥치가 아주 이렇게 큼지막해서 힘이 있어야지 오랜 세월을 버틸 수 있는데. 어떻게 이 가녀린 대나무가 그것도 속이 비어있는 나무가 높이 올라가서 쓰러지지 않고 50년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비밀은 마디에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대나무에 마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디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가 50년을 버틴다고 하는 것입니다.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저 아무런 결점도 없이 순탄하게 마치 뭐 아주 깨끗한 그런 화초처럼 잘한다 라고 하면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이 있고 또환란도 있고 역경도 있고 또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 놓일 때도 있고 참 문제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마디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질 때 원래와 같이 국가 경제도 어렵고 또 전반적인 삶의 형편이 힘든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우리는 하나의 굵은 마디가 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무가 큰 나무가 되어서 고목이 되어서 오랜 세월을 풍상을 겪으면서 설수 있는 그런 나무를 갈라보면 그게 나이테가 있습니다. 이 나이테는 세월의 흔적을 말하는 거죠. 인생이 살아가면서 평탄하게 걱정 없이 고생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디가 많이 있는 그런 사람 흠결이 있어도 그런 고난과 풍파를 이겨내고 꿋꿋하게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훌륭하게 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과 흔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아합시다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일꾼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은혜에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10편의 말씀을 매주 나누면서 120주를 달려왔습니다. 66권 가운데 한 권을 선택을 해서 120주 동안 주일마다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시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시를 쓴 다윗이나 또 모세나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나 아삽, 해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과연 그들이 누린 복은 무엇이었을까 그 고난과 환련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일어나서 달려가게 해 주었던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 속에 그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의 많은 말씀들 중에 16편의 말씀이 아주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모시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쁩니다. 내 영은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 주십니다. 충만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안에 그할 때, 그래서 나의 산성이요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하나님 안에 가하는 사람,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은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매듭을 잘 지으려면 뿌리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뿌리를 점검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서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를 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가 사람들이 뭐 그를 어떻게 대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뭐 매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그것은 개의치 않아요. 그렇지만 그를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고 일꾼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흥분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직접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이 뭔가. 그것이 내가 어떤 개인적인 소망이나 야망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에 불러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직분 사명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는 자의식과 정체성에 걸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일꾼이라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구경꾼 손님이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일꾼입니다. 받아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인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일꾼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집에서 일 맡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충성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직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꾼이니까 대우를 받아야 된다. 삭설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많이 위로해 주시고 복 주실 거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충성되어야 한다. 가뭄에 담비처럼 반가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20년. 한결같이 맡겨준 일에 충성하면서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부탁을 하면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써 주십시오. 순순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 이사야가 그런 자원하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어요. 메마른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난 입구까지 가게 만들었던 모세는 정말 그를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의 일꾼이 되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핍박과 환란이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끊임없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의 일꾼입니다. 나를 보낸 주님께 나는 충성합니다. 그 정세성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던 것입니다. 누가 일꾼입니까? 일꾼을 찾으신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받아 합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매듭 지을 때에 내 마음에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냈는가 우리 5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 듣지 못해도 이 시대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이 칭찬이라는 단어 에피아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급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상을 예비해서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주님께 충성해 보십시오.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 잘 섬기고 옛날에 우리 선조들 날려보였습니다. 일주일 하루는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성미 먹는 그쌀떼 가지고 밥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십일조 드리고 어려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이 나라가 이렇게 명품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한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세요. 다 갚아주세요. 10년, 20년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내 일에 몰두하고 내 사정 때문에 나 바쁘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 없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평생을 헌신하고 살아도 주님께서 잘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쁘고 힘든 속에서도 건강이 좋지 않지만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고 내가 가진 것이 적지만 그 속에서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상으로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축구 선수 중에 메시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공을 잘 찹니다. 얼마나 공을 잘 차는지 이 사람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40억입니다. 1년에 공 열심히 찼다고 940억을 줍니다. 하루에 3억씩 받습니다. 비가 와서 공안 차는 날도 3억씩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부럽습니까? 조금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부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스타라고 그에게 값을 치르면서 그의 경기를 보고 칭찬하고 환호 박수를 보내지만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참 잘했다 원래도 공 열심히 찼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연봉은 제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한해 동안 교사하고 셀리드하고또 방송실에서 뭐 찬양으로 그리고 뭐저 차량 봉사 안내 뭐 이런 수고 다 하면 교회에서 엄청나게 주잖아요. 얼마 줍니까? 2만원짜리 장갑 줍니다. 그리고 뭐좀 부서에서 이렇게 회식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데 비교해보면 이 세상이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산하십니다. 사도바울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두운 데 있던 것, 감추어져 있던 것,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보상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상급주신다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백배의 복을 받게 하시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것으로 뭐 매년 받아봤자 그냥 자기 건강 떨어질 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가파 주시고 채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일꾼이 되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몸값을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몸값을 올릴 수 있습니까? 더 충성해야지. 더 신해야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해야지.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서 나 먼저 생 살아가야지. 주님이 뭘 원하실까? 주님,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면 주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관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내 몸값을 계산하고 계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늘을 마감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수고, 세상 성공, 다 덧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자랑하고 좀더 교만해지고 의시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소리치고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분들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어른들 다 감옥 갔습니다 자식들 다 엉망되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비참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익스 피어는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을 지냈던 아이젠 하워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명한 전도자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그분을 방문을 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접견 시간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아이제나우 대통령이 빌리 그래야 목사님의 팔을 잡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곧 세상을 떠나야 할 텐데,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수 있을까요? 저를 도와주세요. 빌리 목사님이 주머니에서 조그만한 신약 성경을 꺼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 갈수 없습니다. 율법이 천국 보내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이제 세상 떠나면 천국 갈수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젠 하워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조로 영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빌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주를 위해 힘쓰고 애쓴 것 결코 소원이 아닙니다. 두고두고 갚아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가문에 만배 천배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한해 여러분 어떻게 매듭을 지으시겠습니까?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겠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더 충성하고, 하나님 은혜 기억하면서 더 헌신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고 저물어간 한 해를 돌아보며, 밝아오는 새해에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CBS와 함께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강 성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기환 목사입니다. 대구 CBS가 40년 만에 낡은 사옥을 전면 보수하는 새 사옥 건축에 나섰습니다. 새 사옥 건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롭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합력하고. 그리고 모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옥에는 첨단 장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뜻을 모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귀한 방송 성교의 도구인 CBS가 더 널리 쓰임받고 주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의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에 동참하실 분은 대구전화 426-8001번 426에 800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